철장이 생겼구나.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아이고야.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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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초장화 하나를 얻었다. 초장화 하나를. 초장화. 초장자. 초장. 장화초. 아이고 이것이 잊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천장 방장 구들장 아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고추장이다 고추장이야. 고추장이구나.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그래 고추장이야. 고추장 하나를 얻었다. 고추장 하나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선배 제당구 바당새가 인사 올리겠습니다요. 그래 저 부하흔이 그냥 품위와 풍류가 그냥 아주 철철 넘치시는 것 같다는데 그 제가 앞대가리를 한번 매겨 볼란 게 뒤를 멋지게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그래볼까? 재미삼아. 아, 그래. 네. 자 갑니다. 호박이요 호박. 호박. 호박에 호박 어떻게 호박에는 말뚝박기지 그냥 말뚝박기 얼마나 재밌는데 어. 잘 보시오 어. 그냥 나물딱지 호박에다가 말뚝을 박아봐. 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불난집이야. 아, 불난집에는 그냥 휘머리 장단으로다가 그냥 아따 그놈 시어머니 잘 뒤져버렸네. 하면서 축하를 해줘버려야지. 갑니다. 우르내기 오지마 뜯게 이알른 놈 뼈 때리기 똥 누는 놈 주저앉히기 행기장소 잔대기 차기. 아 그 무엇이냐 가만 있어봐봐. 수아 목욕하는 데는 목욕하는 데는 흙을 갖다 냈다 뿌예. 흙을 뿌려버려. 부부 어딨어 부부. 부부? 여, 여기도 부부. 아 그래. 부부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그렇게 다 정하다고? 가만 있어봐. 남의 부부 잠자는 데는 꿈에 좋을까? 꿈에 좋을까? 뿌리야! 소리 지르기! 뿌리야 뿌리야 뿌리야! 뿌리야 뿌리야 뿌리야! 아이고 다리! 아이고 처음 뵀는데 그냥 장소팔 고춘자는 저리 가라라 꽉 봤습니다. 아, 아, 그러게 말이지. 예. 자 근데 나리 혹시 저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습니까? 그럼 그럼 그 무엇이냐 그 지방간 빼고는 다 괜찮다고 하더만 아직 이래 봬도 쌩쌩이야. 혹시 의사선생님께서 이짝에 저 심술보 하나가 더 붙어갖고 오장칠보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무엇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 쇠내가 이 여수 섬섬 여수 큰 잔치에 올리는 멋진 양반님들을 찾아갖고 정중원이 뵈시고 가려던 중이었습니다요. 너 나가 그리 못 잡히는가? 참말로 멋지십니다. 가만 있어, 얼굴 가만 있어 보자. 가만 있어 보자. 여러분들 누구 닮았어요? 예? 박태일 양반 천사네, 박태일. 선물 하나 줘. 저번에는 저기도 나오기를 박신양도 나오기를 했어. 송강호도 나왔어. 송강호도 그래 오늘은 박혜일이라 그래. 아 그 박혜일만이 아주 그냥 멋지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이 섬섬여수 잔치에 열렸네. 모시고 갈 멋진 양반을 찾고 있었구만. 그렇죠. 말 같은 양반. 네 찾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네. 이 잔치에 올리는 남행키로의 네. 멋진 게스트를 찾고 있었구만. 맞다 우리 박혜일 날이 그냥 센스가 대박이십니다요. 네 맞습니다. 네. 해갖고 네? 게스트가 아니라 네.
물질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 협찬 받으려고. 아니, 그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남의 재산을 싹 차려먹으려고 이런. 아따, 참말로 오해십니다. 네? 아이고, 나리.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 잔치에 어울리는 나리같이 그렇게, 이 박해기 같이, 인물 돼지, 예? 재산 돼지, 예? 성격 돼지, 예? 다 돼지, 예? 돼지, 돼지. 이런 돼지. 됐뚜리됐뚜리 치치치치 이런 돼지. 아이고, 아이고. 예. 아따, 그 친구 참 말 잘하네. 그, 다음에 시간 되면이 예. 연락 주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건처의장, 건처의장, 건처의장. 박수 한번 주시오. 건처의장 하나를 얻었다. 예. 아따. 이제 놀부가 명함까지 받고 댕기네. 재산 상속 컨설턴트. 거기는 저 흥부, 동생 흥부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싹 다 털어먹었은 게 아주 전문가지. 어. 야, 두 번째가 가관이다. 조류 재활 치료 전문가리야. 어? 제비다리 끈질러 먹어서 또 요러고 써먹네. 에이야, 이선. 에이야, 참. 자, 이번에는 말이요. 우리가 먼저 한번 불러봅시다. 판소리 다섯 바탕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단연코 빛나는 조연. 누구 같죠? 나 또. 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변사 또 나오시오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에이, 아 그렇게 하고 나오겠어? 이 양반이 명색이 저기 판소리 대회에서 대통령상 받은 명창 선생이지. 소리가 이렇게 찌간해 갖고 나올라가도 들어가겠네. 나가고 있나? 정말 왜 이렇게 착해졌냐?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변사 또 말이 나오십니다. 나오십니다. 나리가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예, 예, 예. 컵! 예. 불러 쌍께 나오기는 예. 했는데. 예. 조연이라니. 아, 그것이 나리가 나오는 소리가 춘향전 아닙니까? 그게 주인공은 춘향이고, 나리는 일개 조연에 불과하지라. 예. 이런 개미 주연만 알아주는 아니꼬꼬, 드릴꼬, 매시꼬꼬, 치사한 우리 세상. 응? 아 그러면 그 주연 불러다 쓰소. 나 갈라니. 아 그거 아 실컷 나오셔놓고 왜 또 들어가. 아이고 고정하십시오. 왜 그러셔 도대체. 예? 내가 예. 쌓인 게 많아서. 무엇이 그렇게 쌓이셨습니까요? 들어봐. 예예. 예. 그 춘향전을 볼 것 같으면 아니 같으면 변학도인 내가 예. 춘향이를 불러다 놓고 놓고 신청 들라 하고 하고 예. 춘향이가 말을 안 들은 게 막 콧구멍 쳐서 하시고 큰 칼 씌워갖고 예. 오겠다 가더군다. 아 그러셨지 않습니까요? 아 사람을 말이야 예. 뭔 여자나 밝히는 그런 찌질이로 만들어놨어. 어? 아닙니까요? 예. 나 그런 사람 아니여. 예? 뭐 춘향이도 뭐 딱히 내 스타일도 아니고. 아 그것이사 그 그게 어떤 긴장감을 높이려고 그랬겠지요. 그래? 그래요. 그래? 그래. 예. 그런데도 춘향이 옷이 어. 끝까지 나를 싫다고. 아 그랬죠 춘향이. 예. 아 내가 그렇게 별로요? 이 짝이다 물어보시오. 내가 그렇게 별로요? 네 그렇다네요. 아 춘향이 가도 그래. 아 어떻게 그냥 보자마자 딱 거절을 해. 그럼요. 서로 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요. 그렇다 사또. 그때 당시에 춘향이가 이몽룡이라고 임자가 안 있었습니까? 그랬어? 아,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은 게 여기서는 그냥 사또가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보고 잡은 대로 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요? 응. 얘가 주인공이다 아, 하고? 응? 참말로? 그렇죠. 진짜로? 아 다들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도 박수 한번 주시오. 네. 주인공. 알겠습니다. 여사도 주인공. 네. 예. 자. 자 그러면 예. 예. 내가 예. 무엇을 어찌하면 되겠는가? 예! 오늘의 주인공이신 사또나리께서 이곳 잔치에 어울리는 멋진 단가를 하자라 쫙 뽑아주시는 게 좋을 줄로 알아요. 무엇이요? 내가 단가를? 갑자기?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뜬금없이?
아이고. 아, 참, 뜬금없다니요. 사또다니, 참말로. 아, 시방. 뭐, 놀부는 뭐, 조류 재활 치료 전문가다, 그러고. 도아니 사또다니나, 아까 나왔던 신봉사나, 거기서 쌤쌤인데. 쌤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십니까? 그 시방, 극 전개의 개연성이라든지, 등장 인물의 포지셔닝이라든지, 역사 학술적인 객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 여수를 찾아서 불원천리 전국 각지 심지어 백계에서 오신 이 귀한 양반들이 우연히 보게 된 이 공연을 통해서 폭포고고 팍팍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갖고 힐링과 웃음을 통한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해드리는 게 중요한 줄로 알아요. 합니다. 아니, 무엇이요? 역사 학술적 학술적으로 네. 개연성으로다가 그 개연성 카스 카타르스 카 그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 자락 하시면 돼요. 자 연사떡 일어나셨네. 하나만 뭐 그렇지 못 올 거 없지. 어떤 것이랍니까? 내가 오늘 주인공이라면서? 아 그렇지요 주인공이시지요. 춘향전을 보면 예 춘향이 공호시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견학고 수척을 안 들어가지고 헌시부 옥에 갇혀가지고 아 옥에 갇혀갖고 지금 서방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 그게 뭡니까? 그 쑥대머리라. 아 쑥대머리가 거기서 불러놓은 노래였습니까요? 그렇지. 아 근데 말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연 역사상 변사또가 쑥대머리를 부른 적 있습니까요? 없어. 없어. 여러분들 잘 오셨어. 변사또가 부르는 쑥대머리는 처음이야. 자 그러면 큰 박수로 변사또가 부르는 쑥대머리 듣겠습니다. 멋지구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쑥대머리 나도 깜빡서 봤네. 아니 다리 왜? 쑥대머리가 춘향이가 옥에 갇혀갖고 이몽룡이를 그리워하면서 칼 차고 쑥대머리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렇게 신나도 되는 겁니까? 신이 났어? 겁나게 신나가지고 여기 다들 난리 났었어. 바퀴 치고 막 나 관광 버스인 줄 알았어? 응? 나는 막 오장이 미어지는지 아 참말로 정말로 비싸네. 그러지 말고 저 원단으로 한번 해주시오. 이 양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판소리 대통령상 명창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박수 박수. 저 자꾸 대통령 묻지 마라. 왜? 나는 놓고 온 멘트하고 또 네가 시방 연기 대상으로 대통령상 탔다 그 말이지. 다들 받는 거 아니겠어? 대통령상쯤은? 예? 그치요? 네, 제 얘기는 그만하지 말고 쑥대머리 명창소리 박수! 네, 네. 아이 고수야 예? 원단으로 하란다. 아이고 그 중거리 12바구 원단 실크로 한번 가보자. 제대로 한 번. 왜 그러지? 아이 변학도가 쑥대머리 하고 있습니다. 예? 쑥대머리 귀신 영영 아 정마옥방의 찬자리요. 생각난 것 기쁨이라. 헐시구야. 헐시구야. 복부지고 복부지고 한양남군 복부지고
못 봤지. 훨씬 잘한다. 잘한다. 공양. 아. 지 마음대로 놀아서. 아, 딱 그놈의 수염이 또, 아이고, 해필 요럴 때 그런디야. 훨씬 됐지야? 예, 또 충분히 훨씬 가니까. 아, 됐다, 모르겠다. 됐어, 나만 마셔. 박수 한번 주시오. 예. 제가 조금 더 들으려고, 좋으려고 했는데, 그놈의 수염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기생전문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시오. 아니, 마당수야. 예? 아니, 뭔 놈의 공연이 이렇게. 뜬금이 어? 아니 뭔 좀 전개가 좀 뭔 아니 사또 나리 자연성이 좀 있어야 돼. 아이고 나리, 아까 제가 실컷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 참고 나옵니다. 숨 넘어가. 아시겠죠? 어. 자 갑니다. 지방극장계의 현성이나 등장인물의 포지션이 역사적인 객관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여수를 찾아 전국각지에서 푸른 천이 오신 이 긴 양반들이 우연히 북한의 이 공연을 통해서 폭포고 팍팍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났고 힐링과 웃음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한다! 죽으러만 하냐, 두 발로. 언제마다. 그러냐? 예. 뭐냐, 그럼, 어서, 저, 이방을 보여. 예, 예. 저 이방, 아, 저 이방나리가 10월에 있을 동동북축제 파견근무 나간 줄로 알아요. 10월에 또 무슨 한다냐? 동동북축제 파견근무 나갔습니다.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합니다. 동동북축제. 예. 아따 이방 그럼 고생 많다. 그럼 니가 잘 좀 챙겨라. 알겠습니다. 진행을 해볼까 싶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희생정보에 앞서서 여러분들 저 시간 내서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축하 공연을 또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보고 잡히시죠? 예! 네. 자, 제일 먼저 공연할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벚꾸라고, 예, 조그마한 북각구 추는 춤이 있어요. 디딤 예술단의 벚꾸춤을 큰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